이번에도 기어서 가시 울타리를 통과합니다. 어차피 나는 이미 걸어가 도착했는데 까먹었네. 왜냐면 나도 아무 기억나네. 막내 쌍둥이 동생이 죽었답니다. 겨우 6살의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벌써 3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야?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집이라는 사실에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무 막대기 몇 개만 앙상하게 걸쳐져 있는데 이것이 집이라니요. 지붕은 하늘이 다 드러났고 벽은 한쪽 면만 남아있습니다. 비도 바람도 막아주지 못할 이것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아내를 다르냐 그러냐고 하니까 쫓아내서 아까 다른 아내에게 아내에게 그럼 여기서 너네 셋이 자? 여기서 어떻게 자니? 앉아서 자? 어, 아무니 여기는 다르냐 아르가고 알아가 다르고 누나 그냥 알고 알아보면 알죠 빠네 어 보세요 언니 이제 버려 작년 폭우 때 무너졌다면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긴 시간을 아이들은 이 지붕 없는 집에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지붕도 없고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도 없었습니다. 깔고 잘 이불 한 장이 없는 이 막막한 집에서 아이들은 오직 서로의 체온만을 의지한 채 견뎌왔을 겁니다.